금융당국의 은행권 배당 제한이 이달 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준비했죠. 네, 금융당국의 1월이었습니다. 6월 한시적인 그 기간이라도 은행들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행정지도에 나선 그런 흐름들이 사실상 연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조치를 또 취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금융지주사들의 중간 배당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앞서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이 약간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 중간 배당은 딱히 막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서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사상 최대 실적으로 현재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정보업체 FN가에 대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부터 2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이 단기 순이익 예상액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과 대비했을 때 한 32% 정도 증가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보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파격적인 배당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당국의 눈치도 여전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이런 위기는 또 여전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지주들도 건전성을 희생시키면서도 배당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않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듯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지주의 이제 전체 배당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성향이 한 2019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25%에서 28%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지주가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주주명부 폐쇄 결정을 공시하는 등 중간 배당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된 거는 포문을 연 게 하나금융지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6월 30일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한 시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달 7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아마도 중간 배당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명부 폐쇄라는 거는 실질 주주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입니다. 즉 주주명부에 포함된 주주들까지 이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6월 30일까지 공시가 이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기존 주주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1이라고 네. 주식 매수한 이후에 2거래일 이제 결제일이다 보니까 28일까지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배당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28일에 이제 매도하시면 그런 되는 상황입니다. 통상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거는 배당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조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은 좀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게 국내 4대 금융 지주 중에 유일하게 그 중간 배당을 굉장히 꾸준하게 실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5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쭉 중간 배당을 실시해왔는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중간 배당을 해온 그런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난해에도 중간 배당 이런 부분을 해왔습니다.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올해도 중간 배당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중간 배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때 이제 배당 성향 20% 낮추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금융당국이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을 따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다른 금융사들은 어떻게 할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혜라 기자가 좀 정리했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지주사들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관 내용을 개정을 한다거나 이 금융지주사들의 수장들의 발언을 봐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앞서 이재 기자가 짚어줬듯이 하나금융지주 쪽만 유일하게 좀 중간 배당을 쭉 유지해온 곳인데 일단 지난 3년간 금융지주사 배당금 현황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면 KB랑 신한 쪽은
은행들은 작년에 지난 2018년, 19년에 비해서 배당금이 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작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꾸준히 24%에서 25%대의 배당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소 이것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배당 성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회사별로 또 살펴보시면 윤종규 KB금융회장이 발언을 했는데 3월 주주총회에서 이 배당 성향이 30%는 돼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을 하면서 네. 뭐 반기별 배당이라든지 분기별 배당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신한금융지주 쪽도 이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정관을 개정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조용병 회장도 이 분기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금융지주도 34조 원대 규모의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배당 여력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줬습니다. 손태승 회장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양한 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데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좀 강력히 시사를 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금융주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은행업이 금융주 내에서도 또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된 그런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고려해봐도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태준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지수 상승과 함께 금융업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양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이 은행업권이 다른 업권에 대비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시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또 최정욱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이 배당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은행주의 연말 랠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길게 보면 지금 이 하반기 이 저점 매수의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